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판테온 신전을 가볼 건데요. 판테온 신전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테르미니역에서 버스 40번, 64번을 타고 아르헨티나역에서 내리셔서 5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사실 나보나 광장에서 판테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현재 납골당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빅토리오 에마누엘 2세, 움베르토 1세, 라파엘로, 그리고 마르게리타 여왕까지 지금 현재 납골당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으로 들어서면은 광장이 있고요. 광장 가운데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는 자그마한 분수가 있고 그쪽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앉아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이제 판테온 신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판테온 신전은 고대 로마 시대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들에게 바치는 태연이라는 뜻이고요. 기원전 27세기에 집정관이었던 아그리파가 지었다고 합니다. 판테온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여름 같은 성수기 때는 줄이 굉장히 길어서 한 1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간 날과 그리고 최근 겨울에는 사실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점은 판테온의 천장이 완벽한 반원을 그리고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다른 지지대가 없이 그냥 옆에 벽만으로 완벽하게 반원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 건축 기술로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랑 경이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은 제가 원래 알기로는 비 올 때는 안에서 나가는 바람 때문에 비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